오늘은 배륜을 가신대요. 배륜 수도에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시내 한번 보러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출발합니다. 8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세이더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건물이 우리나라 같이 빌딩 없어요. 하나도. 3층 이상은 없어요. 여기는 자연하고 뜨거우러져 있어요. 둔 기차역이에요. 다 이렇게 뭐 2층짜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여긴 큰 건물 빌딩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스위스는. 그래요? 네. 그럽니까? 여기를. 근데 여기는 신호등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서 건너가면 됩니다. 그냥 차들이 알아서 서주고요. 그냥 가야 돼요. 스위스 수도. 진짜 그래도 사람이 많긴 많네요. 수도라서 그런지.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사람 많은 거는. 그래도 약간 중세도시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기도요. 스위스의 수도가 베를린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를 내가 어찌 알았겠나.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에 전차가 다녔었잖아요. 이게 전차. 아, 그래. 사람들이 그 시민 정신이 도에 넘치지 않게끔 하시는 거는 정말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형편에 맞게 사는 그런 모습들. 예, 시내도 몇 대 안 보여요. 거의 다 시내 교통편 이용하고, 차 밀려있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여기 농부들이 나와서는. 아, 직접 파는 거예요? 아, 가격은 이제 정찰대로 이렇게 파는 거죠? 이거, 오디 같은 거, 이거 오디? 오디. 아니, 내가 역시는 여기. 분리베리 이런 거네? 과일 하나 사 먹으면 안 돼요? 사 드세요. 살게. 아니 그 딸기 하나나 요. 이거 그냥 저기는. 이거를 그거다. 무화과. 무화과. 응. 가만있어. 애쓴 오늘 마시면 그냥 먹어도 되세요. 그렇지. 이거 저기 뭐야. 과일 가게예요? 이것 좀 사자. 이것 좀 집이 없어. 이거 그래? 요거도 몇 개 하고. 아니 그냥 샌드위치 그거. 이거? 아보카도? 이게 자두다 보니까 이거 자두. 가니까 드라이 따서 아보카도. 드라이 아보카도. 아보카. 고아스인 이스 에르곤. 다스 에스 연방 정부. 연방 정부. 청. 정부 청사랑. 아 그래요. 여기서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가요? 그렇죠. 이 옆에서는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는 연방정부 청사 앞에 여기서는 장이 벌어지고.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토마토 이런 거 다 이렇게 파는구나. 쓸어가지고 파네. 구석구석에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고 팔아요. 농사 지은 거. 농사 지은 거 이렇게. 조금씩 가져. 또 정부 청사 앞에서는 상설 매장이 있을 수 없는 일. 네, 그렇지. 사과 뭐 되게 사과도 맛있게 보인다. 우리나라 말로 청와대 같은 곳이에요? 그 의사당도 있고. 아 국회 의사당 그런 곳인가? 그러니까 연방 정부 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 각 부서의 장관 여기 일곱 장관들이 있잖아. 장관 부서 들어가 있고. 국회 의사라는 것 다 들어가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있는 곳이네. 나라를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가 다 들어가니까. 사법부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니까. 여기 이 강이 이름이 아래가. 아래가? 응. 아래가. 농부들이 딴 거 팔고 있어요. 베른이라는 곳이에요. 와, 무슨 식당이 이렇게 화려해요? 와, 완전히 무슨 문중에 있는 뭐 어디 들어온 것 같아. 연회석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켜요? 다 가지고서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래요. 예, 예, 이렇게 됐고요. 코른하우스라고 돼 있습니다. 코른하우스. 이렇게 이제 샐러드 바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엄청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보살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샐러드 하나 챙겨왔어요. 이렇게. 통밀빵. 어서, 피리시, 다시 있어. 코르나우스 로스티. 보니쉬팩. 보니쉬팩. 보니쉬리미기 다시 있어. 오븐, 오븐. 라비오. 은시아버나 있는 클라인 안티파스티. 야. 숨타이는. 나나인. 야, 이 브링은 어 스파이 클린 텔러. 여기다가 치즈 올린 거하고 시금치 하고. 여기는 좀 높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한 4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 여기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세 도시에, 워낙 여기서, 그러니까는 중세 도시는 더 바깥 도시가 없었고, 여기가 올드시티.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그 인구를 수용하려니까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네, 여기가니까는 중세 도시, 베를린 네. 같은 경우는 여기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문화유산이에요. 아, 여기가? 이 전체가 네, 다? 전체, 저기서 보통 보면은 보살님 내가 스위스 다니다 보면은 항상 띄엄띄엄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이렇게 여기를 한 마을로니까 마을을 이루고 형성하고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끔 야. 그 성처럼 뭉친 거네 그냥 뭉친 아예 그죠? 근데 참 중세의 그 건물이 근데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적들이 침입해 볼 때 방어 태세를 갖출 수가 없잖아. 그 보살님 겨울에는 그러면 여기 겨울에는 좀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워봤자 한 영하 5도. 아,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스위스가 굉장히 겨울에 온화해요. 온화한데 그럼 눈은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은 오죠. 그러니까 눈 올 정도 되면 한 영하 7, 8도 되면 이제 눈이 오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온화한 날씨. 그럼 그때 겨울에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건물이래요? 이 돌들도 이 바닥도 옛날 그대로 11세기 네, 그대로. 이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중세. 물론 여기 바깥에 수리는 좀 했지만은 다 중세 때 만들어졌어요. 야. 여기 물이 흐르네요. 여기도. 여기는 물살이 있어갖고 네. 재미있는데. 도시 어딜 가도 다 이렇게 물이 흘러요. 보통 관광으로 오면 이런 데까지는 잘 안 가죠? 예전에는 일반 뭐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을 치우는 거 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 국기가 있고 각 주마다 저 고민이네요 진짜. 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죽이 주 그 베른 주의 그 주기를 보면은 거기에 곰 표시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여기 베른 주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동물이 곰이에요. 아. 동물을 곰으로 했는가 하면은 그 11세기 때 하부스부르크 제국의 그
사람다가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이 도시 이름이 이제 처음 세웠으니까 도시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파티를 크게 열었는데 파티 연 사람들한테 나가서 사냥을 해라. 제일 먼저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 동물을 가지고서는 이 벨은 이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잡힌 동물이 곰인 거예요. 그래서 벨은이 곰이란 뜻이에요. 베른이? 네, 그러니까 스위스, 그러니까 베어, 보통 걸, 네, 응, 베어, 베른. 베른, 그게니까 곰이란 뜻이야. 아, 아, 여기다 이렇게 풀어놓고 뭐 이렇게 하나 본데? 아, 여기 있네. And also... 그대로 보존해 갖고 있는 게 참 옛것이 좋은 거네요. 향나무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 여기 와보면 다 그래. 담을 향나무를 빡빡하게 심어가지고 담을 만들었어요. 전체가 다 높아요. 향나무가 키가 원래 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붕이 너무 고풍스럽게 아름답네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계시고. 고바이 올라왔어요. 약간 고바이. 예. 이쪽 왼쪽으로 전부 다 이 중세 도시 베른 뭐 11세기라는 것 같은데 지어진 지가. 조금 덥다. 다리가 있어요? 옛날 중세 때는 여기가 공동묘지였었는데 꼭 관리하는 건 아주 굉장한 것 같아요. 알프스가 그냥 알프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딴치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은 거예요. 그럼요. 아까 좀 이렇게 나눠주고 내주면 얼마나 좋아. 없는 사람들도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죠. 그냥 그러니까 저기 있는 놈들은 계속 자기들만 있으려고. 상위 1%는 1%에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어울려 주시면 좋죠. 근데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굉장히. 부자들이네. 그래요? 맞아, 식당에 얘기하고 갖고 왔나? 그럼 저기서 여기서 시키 먹고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식당에 얘기하고. 저거 뭐 의자까지 어떻게 다 갖고 다니겠나? 나는 이렇게 접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냐고. 네. 여기서 이렇게. 올드 시티. 아, 전체 그냥 도시 전체가. 여기가 다 중세 도시들. 보이는 여긴 다 중세 도시들. 그런 내 집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이건 그냥 문화 유산인 거니까. 기속 국가에 기속되어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죠? 개인 집이면서도 자기가 뭐 팔고 뭐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이지만은 뭐 고치고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자기 마음이 아닌데 고칠 때 있으니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도시로 한번 작년인가 언제 다섯 번째 꼽혔더라고. 방을 끼고서 방을 끼고서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그러니까 섬 같은 반 섬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리들이 다 넣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저렇게 저런 걸 택한 거는 강을 꼈으니까 이렇게 흉승을 한 것 같아. 강을 끼고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유일하게 그래야지만은 접들이 침범에 들어올 때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다리만 끊으면 되니까 다리만 지키면 되니까. 얘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하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몰라요. 직접 와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네요. 나는 여기 나는요, 저는요, 몰라요, 어딘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보살님이, 아침에 공략 끝나고 나면, 좀 어디 갑시다, 이러면은, 제 쫓아오죠, 뭐. 압니까, 제가? 그래서 그, 여기가 지금 보시는 데가 베른, 그러니까 스위스의 수도. 흥정수도. 흥정수도. 네. 흥정수도인데, 굉장히 정감있게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한 11만? 11만. 지금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11만.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문화유산 선정될 만한 그런 곳이에요. 왜 선정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곳? 꼭 한번 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11세기에 만들어진 그 지붕들, 여기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많던데요. 11세기 그대로 보존돼 있게 중세 도시라 그럽니까? 그거를? 중세 도시. 아유, 보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서. 아, 근데 보살님, 저기 밥도 잘 먹었고요. 밥은 좀. 짰지. 솔직히. 제 입에서 솔직히 짰습니다. 네. 네. 근데 어디 가도 커피는 맛있더라고. 커피 아마? 네, 항상 커피 맛있었어. 미쳤어. 게 없는 것 같아. 베른. 어쩌다가 한국 관광객들이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시간에 오면은, 뭐 융프라우라든가 인텔라컨 뭐 산에 갔다가, 예, 예. 바로 가서 그런지 여기서는 많이 못. 아주 유명한 데만 패키지가 하게 되면 가게 되지, 아무래도. 그 산에 가봤으면 아직까지도 멀쩡한, 8000년이 되는 거. 그, 뭐,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망치로 그냥 깨지 않은 이상은, 뭐, 예.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훼손할 만한, 예. 이런 모습. 내려가서 잡는 게 더 이쁘네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살님도 사진 같은 건 잘 안 찍으시죠? 별로 안 찍어. 렌즈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냥 풍경 사진 찍지. 인물 우리를 대상으로 작품으로 올라가. 보살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 제가 직업이 그러고 보니까 보살님 직업이잖아. 세 가지네요. 그랬잖아. 유튜버에다가. 유튜브 농부에다가 승려에다가 그랬지. 스님이 구글에 취직이 됐다 그랬나. 아, 맞다. 구글에 정식으로 직원이 됐다고. 정식 직원. 그러니까 잘 찍어 올려야지. 구글 회사가 나를 취직을 하더니 광고를 많이 싫어요. 광고도 싫어지고 요즘 예. 뭐 오늘 뭐 장난 아니었어. 뭐라 그래지. 그 인터뷰를 앙케이트지. 내 게 왜 앙케이트 갔냐고. 내가 앙케이트. 그게. 질문지. 예예. 예. 앙케이트. 아니. 옛날에는 창고였겠지, 그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가게인 거예요. 여기, 거기, 이것도 네, 가게로 쓰이는 거예요? 민방호 같은 거, 방호 시설로도 쓰지 않을까요, 이런데도?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 이렇게 지어놓은 게. 가게로 쓰잖아, 지금. 이거는 가게로 쓰는 거네요? 그전에는 그냥 여기는 뭐, 그냥 창고나 뭐, 지하창고, 예? 보시면은 이게 재산이 없잖아. 이게 다 이렇게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게. 보존하면서. 카메라 하나 사면 본 사람. 예. 아, 진짜 볼거리가 있으니까요. 뭐, 현대 건물 볼 거 뭐 있습니까? 보존해 간다는 게. 더 넓혔을까요? 아니면 옛날부터 옛날 이렇게? 그대로. 옛날 그대로. 그대로예요? 바닥도 그렇고. 손으로 됐으면 문화유산이 못 되는 거지. 그래, 항상, 응? 손으로 됐으면 문화유산이 안 되는 거지. 또 없을 수가 없겠지. 해 빼면 이렇게 문화유산이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창고나 아니면 뭐 이게 방공 같은 것도 안. 아니, 창고. 옛날에는 군대 때 방공하겠어. 여기서 스위스가 방공을 시설한 거는 1950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러면 방공을 뚫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다 집집마다 이거는 그럼 창고였네요, 밑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주세요. 와인창고에다가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거를 터서 가게를 만들고 다 똑같이 집집마다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창고 그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대로랍니다. 건물을 그대로 보존을 못했으면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못 됐죠. 그렇죠? 뭐 될 수가 없었겠죠. 예. 하나라도 때리 부숴갖고 새 건물이 들어왔다면 그대로 조금씩 보수는 했겠죠. 그렇죠. 예. 발코니 이런 것도 옛날 그대로 중세 때 그대로 그 모습. 발코니 그대로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성큼 그 옛날 성인들 여기 조상님들 살아간 모습들의 그런 마음을 예, 그래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어떤 마음으로 이랬겠구나. 여기서 살았을 사람들. 그렇죠. 예. 얘는 그렇게 지은 사람들 덕분에 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참 아름다운 도시가 돼버렸네.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영화 세트장. 예, 그래. 저기 앞에 보면은 저 탑시계가 예. 14세기 때 만들어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저런 탑 종류의 그 시계로서 가장 오래된 시계예요. 저기가? 네, 14세기 때 그러니까 1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간이 틀린 적이 없어요. 저 시계가? 네, 그럼 제 시간에 딱딱 우는 거네? 네, 이게 추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스의 시계가 그렇죠. 예, 정밀한 게 그게 저걸 보면 알 수 있겠네, 진짜. 왜? 저 뻐꾸기 시계는 아니야. 한 건물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중앙에 시간을 알려주고 이러는 곳이네. 여기 그 옛날에는. 그 시계가 있겠어요? 저게 시계 있어요. 여기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단두대 올려놓고 사람들 막 다 모이는 그런 곳일 것 같아. 그러니까 시계라는 예. 게 그 당시에 뭐 개인마다 있겠어요? 저게 이제 전체 이제 종이 굴려주면. 예, 예. 몇 시구나. 알고 또 사람들도 모을 때 저걸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장들 그 장 켜놓고 뭐라 이러지 그 시장이 열리고 그랬겠죠. 아까 거기 그 양치시장처럼 그, 그것도 그렇고 또 마을에 무슨 뭐 일일 같은 거 있으면은 사람들 모을 때도 저 종무를 알렸겠죠. 알려가지고 다 이쪽에 쫙 모이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때도 뭐 선출하고 그래 않겠어요. 대장을 또 선출했겠지, 여기서도.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어, 여기는. 물을 받아. 아, 여기는 벌써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적어놨는데 왜 적어놓진 않아요? 저기 버스는. 보통 사람들 얼굴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 애들 학원비로 나간다, 이렇게. 절반보다 더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올 다 나가더라고요. 자기들 옷도 잘 못 해입고. 자식들한테 다 쏟아붓게 되더라고. 네, 관광객도 쏟아져 오는 거. 예, 네, 그러네요. 야, 엄청나. 어, 멋진데. 오, 여기 말 씻을 수 있어요? 어, 멋진데. 오. So we saw the. 아,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 그 오늘 그 토요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이에요. 이게 틀리지 않다는 게 예. 옛날 문양 그대로.
이거 시내 철도. 그러니까 전차. 우리 옛날에 서울에 전차 있었잖아. 이게 다 전차. 전기 가는 거라서 전차라 그러는 거죠. 아, 전기 간다고 전차예요? 전차, 아, 전기선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차. 세대 때 보지 못했지. 옛날에. 그러죠. 예. 저야 뭐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라서요. 예. 전차가 있었나. 근데 전기로 다니는 버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전동차. 전동차예요? 밖으로 가니까 전동차. 아. 네, 그 옛날에 뭐 기술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밀하고 아니 건물이 더 튼튼하다니까요? 더 튼튼하죠. 무너지겠어 이게? 그 이 돌로 다 만들었다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가는 거지. 1년 내한 세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잖아. 2000년이잖아. 900년. 예. 이 돌들 보세요. 이게 망가지겠는. 그 이거를 그렇게 해요. 어떻게 갖다가 올려서 했냐는 거죠. 사이사이 간격이 튼튼하니까. 여기서 이 호텔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러니까 벨뷰. 아름다운 정경이란 뜻이야. 아름다운. 벨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어 이름인데 불어로 쓴 게 벨뷰. 벨뷰. 예, 아름다운 풍경이란 뜻이야. 아름다운 풍경. 아. 아이 고위층의 손님들도 여기 잘 묵는데. 아, 그렇대요? 네.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이 오면 여기서 자는 거야. 아, 유명한 그래요? 사람들 오면은. 아, 그래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예. 그럼 여기 식당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커피 그러니까, 마시는 거하고? 아, 그러니까 식당에 다 식당에. 저 뭐 스위스에 호텔에 왔어요. 좋은데요? 저는 그런 거 뭐 세계 그 여왕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오면 이제 영빈관 속으로 쓰는 거야. 이야, 저. 근데 이 삼각대 베리베리 제가 좋은 부품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스님 맥주 한 잔 더 하실래? 아니 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만 하는 거야.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베른에서. 베른에서. 그러니까 모든 순간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다 여기서 영미가 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근데 무슨 저기 뭐야. 근데 군대 일반 호텔하고 이런 데 별 차이 안 난다면서요, 가격대가. 이런 데 좀 비싸죠. 비싸네요? 이런 음료수 가격이 차이가 안 난다고. 호텔 가격은 엄청 비싸죠. 아, 호텔 가격. 그렇죠. 일박 세계에서 유명한 유명인들 그냥 하여튼 스위스로 오면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마시고 가겠습니다.